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린 놈이니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닷새 후 11월 14일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비례신당을 창당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더 깊게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출판 기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린 놈이니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닷새 후 11월 14일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비례신당을 창당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에는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봉투 살포가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될 것이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